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What's Now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확인했던 실업률로 이번 주 월요일 정말 큰 폭의 하락을 글로벌 증시가 맞이했었는데요. 다만 간밤에는 지난주에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되면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그라드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최대치까지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한 덕분에 급속한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현재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1만 7천 건 줄어든 23만 3천 건을 발표했는데 블룸버그의 예상치인 24만 건을 하회하는 수치가 공개가 됐고요. 또 전주 대비 들어둔 청구 건수 1만 7천 건은 약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또 그 전주 수치는 기존 24만 9천 건에서 25만 건으로 소폭 상향 조정됐었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 건 그간에 급증했었던 미시간이나 미주리 또 텍사스주 등에서 청구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1일에서 28일 주간 188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3천 건이 늘었었는데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4월 하순 이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고 시장에서는 최근 고용시장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점차 수급과 공급이 균형을 맞아가면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에 더 신뢰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고용시장 냉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수치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고 있습니다. JP모건도 기존 수치 대비 10% 더 상향으로 조정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JP모건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25%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됐던 JP모건의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기존 25%에서 35%까지 올라갔는데요. 다만 내년 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동일하게 기존 45%로 유지를 했습니다. JP모건의 브루스 카스만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에서 중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부분적으로 고용 수요가 냉각됨에 따라 고용 시장에서 압력이 누그러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카스만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 경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며 미국의 단위 노동 비용은 연방 준비 제도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와 폭넓게 결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스만은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할 때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지속될 가능성은 더 낮춰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모든 신호가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인 것은 JP 모건뿐만이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도 지난주 말에 미국의 올해 침체 확률을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100%의 수치까지는 아직 룸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월가 전문가들도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인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간밤 새로 나왔던 애플의 소식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AI 칩으로 불리는 M4 칩을 탑재한 맥 미니가 올해 출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외부 디자인도 변경이 되고 또 사이즈도 이전 모델보다 훨씬 작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업데이트된 미니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출시될 여러 새로운 맥 중 하나 버전이고요. M4 칩이 장착된 iMac 데스크탑 그리고 맥북 프로 버전도 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맥북 에어는 내년 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맥북 프로와 맥북 스튜디오는 내년 중반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아이폰에 새로운 운영체제에 탑재할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도 일부 고급 기능에 대해서 구독료를 매길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최대 $20의 구독료를 매길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업계 전문가는 AI 투자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애플이 일부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AI 투자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비용 부담을 일부 상쇄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픈 AI의 챗 GPT 고급 버전 같은 경우도 구독료를 받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코파일럿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은 현재 한 달에 $19.95를 내면은 애플 뮤직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애플 원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는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모습, 이번 실적 2분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서비스 사업 매출은 14%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가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애플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인원 이 구독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애플 인텔리전스 또한 그 구독료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죠.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판매 호조에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실적을 판매했던 노보노디스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고비보다는 일라이릴리가 판매하고 있는 마운자로 그리고 젯바운드의 수요가 확실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라이릴리는 2분기 매출액이 113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3.92라고 밝히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수요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젯바운드는 지난해 11월 승인된 이후에 매출액이 전체에 반영된 두 번째 분기였는데 이 기간 동안 젯바운드의 매출액은 12억 4천만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매출액이 잡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마운자로의 매출액은 30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요. 동일하게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를 놓고 일라이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최고 경영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수요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부분이 목격되고 있고 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판매가 호조를 이루면서 일라이릴리 연간 매출액도 30억 달러나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간밤 10%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일라이릴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 소식에 비트코인도 간밤 반등 흐름에 함께 몸을 담았는데요. 지난 하루 동안에 9% 가까운 가격 반등을 보이면서 5만 9천 달러 선까지 돌아왔고요. 이더리움도 10% 정도 반등에 동참하면서 2,500선까지 다시 가격 되돌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해서 거의 30%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SEC와 함께 그동안 진행되고 있었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승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SEC가 이 리플사 측에 요구했던 벌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법원이 지불하면 된다라고 리플의 편을 들어준 게 리플 가격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지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이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일단 커뮤니티는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리플이 만약 승소 쪽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다른 알트코인 사들에게도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됐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더불어서 리플의 승소 호재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간밤 작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요 헤드라인 확인해본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